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의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늘 스마일 하시고요. 오늘도 많이 덥사와요. 너무 더워요. 아, 실성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예. 이렇게 더운 날, 웬 분갈이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요? 괜찮습니다. 하우스는 아무래도 노지에 있는 아이들보다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보다 환경이 조금은 낫잖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도 무방하고요. 다만 물 관리에 좀 신경 쓰면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분갈이를 하더라도 괜찮은 아이, 네, 뭐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은 아이를 골라서 하니까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물웅병으로 엄청 고생을 하시죠. 네, 여기도 여러분하고 같이 물웅병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네, 한 바퀴 돌고 가죠. 멀쩡한 애가 내일 아침 출근을 하면 나 아파요 하고 누워 있습니다. 네, 가는 아이죠. 가는 아이 잡지 않습니다. 저는 오는 아이 막지도 않고요. 쿨하게 보낼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아, 이 무더운 여름, 다육이나 사람에게 힘든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우리들의 세상, 우리들의 세계가 펼치시죠? 우리 다육이들이 단풍을 뽐낼 수 있는 가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 두 달만 참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참아주시는 게 힘들어도 여러분 참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어떤 아이를 또 골랐냐면요. 제가 요 군생 골드왁스죠. 골드왁스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요 아이가 지금은 물이 빠졌어요. 그 성장을 조금 멈춘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요 아이를 예쁜 화분에다가 네, 제가 분갈이 할 건데, 얘는 원래 이렇게 군생이 잘 되나요? 자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갖고 요 아이를 그냥 이대로 심어줘도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예쁘게 클지, 가을 되면 얼마나 예쁜 색을 내줄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화분은 요 사각 화분입니다. 예쁜 파랑색 사각 화분이에요. 이게 화분이 크다 보니 약간 무게감은 있습니다. 이 화분에는 창을 심으면 참 예쁘긴 해요. 그래서 우리 왁스, 골드 왁스를 심어줄 건데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 앞에 있던 네, 목대 하나는 제가 잘랐어요. 요 아이들을 좀 키워야 되니까 요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자구는 떼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말끔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말끔하지 않네요. 말끔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야 새뿔이 나올 때 방해가 안 됩니다. 요 아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회방꾼 노릇을 해요. 요런 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네,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길고, 그래서 약간 잘랐어요. 흙은 약간 남겨두었고요. 요거를 요 화분에 심어주도록 할게요. 네, 왁스 하면 예전에 그 키우던 다육이 생각이 납니다. 왁스는 예전에 많이 나왔던 다육인데 왁스라고 해서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 아이를 사각 화분에 예쁘게 심어주도록 할게요. 요 흙에는 산마사, 강마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마름은 최고로 좋겠지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예쁘게 보려면 이렇게 이제 심어야 되지만 얘들 크는 방향을 보면 이렇게 이제 각으로 해서 심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야 더 예쁘긴 한 건데 그래도 약간만 틀어서 심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 예뻐요. 더워서 여러분도 힘들고 다육이도 힘들고 그죠? 잘 극복을 해나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약을 하려고 지금 응애가 좀 있어가지고 약을 하려고 사다 놓고 못하고 있어요. 날이 너무 뜨거워서. 저녁에 하는 게더 좋겠죠. 아침보다는. 날 잡아서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요. 너무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에는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까 물 주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약 해주는 것도 약 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얘들이 건강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죠? 건강하는 게 우선이니까 뭐든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물 많이 아껴 주시되 물을 줘야 된다 하는 애는 그냥 골라서 조명 간수 잠깐 조명 간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채널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로 많이 눌러주셔야 네. 화분 할인도 자주 할 수가 있고요. 예쁜 다육이도 저렴한 가격에 제가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전체 알람까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쑥스럽네요. 이렇게 해서 골드왁스 분갈이 참 쉽게 끝났습니다. 요 하나니까요.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들은 좀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목대 하나는 제가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깔끔하게 하엽진 거는요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어려운 애들이 가끔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이게 자구가 지금 앞에 이제 그 목대 하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 큰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그 아이를 제거를 했으니까 얘들이 조금 더 잘 클 수 있겠죠. 자구를 많이 키워야 돼요. 있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새로 생기는 자구들도 자랄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줘야 되겠죠. 예쁩니다. 예뻐요. 아이고 안 보였네. 이렇게 예쁘죠. 요 화분이 이렇게 파랑색이요. 지금은 덥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이렇게 파랑색 화분이 시원해 보이고 우리 다육이들한테도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파랑색 화분을 많이 선호들 하시죠. 예뻐요. 물이 다 말른 아이라서 물을 약간 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흙이 좋아서 행복토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육이들도 행복할 거예요. 이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사는 사이사이 다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누렁잎이 하나 보이시죠?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쓰이시면 뽑아내셔도 되고요. 가위집을 내서 그냥 하엽을 지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는 문제가 있는 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놔둘 건데 애들이 물웅병이 온다 하면 투명해지죠. 물이 꽉 찬 것처럼 투명해져요. 그러면 그걸 자구를 떼거나 아니면 가위밥을 내서 하엽을 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뽑아서 물웅병도 빨리 발견하면 처치가 가능하니까 매일매일 우리 다육이들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아유, 어제 심었던 러블리 로즈도 예쁘죠? 더 예뻐진 것 같아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하루 사이에도 더 예뻐질 수가 있답니다. 우리 다육이들은. 그리고 오늘 심어준 골드 왁스예요. 참 예쁘죠? 자구가 많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골드 왁스라고 하고요. 어쩜 이렇게 자구를 잘 다는지. 물은 그냥 살짝 뿌려졌어요. 많이 준 건 아니고요. 살짝 뿌려졌답니다. 이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살짝 뿌려줘도 괜찮거든요. 네, 뜨겁지가 않으니까 밤사이에 다 말라줄 거예요. 그죠? 네, 밤사이에 다 물은 마를 거고요. 내일 아침 되면 더 생동생동해지겠죠? 이렇게 예쁜 골드왁스 제가 심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예쁜 골드왁스를 심어보았고요. 요 아이도 잘 클 거예요. 열심히 잘 클 거니까요.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일 다육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재미있는 분갈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